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노래 정말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노래처럼 말이죠. 아름답고 앙증맞고 예쁘고 거기다 맛있기까지 한 그야말로 엄청난 청정해역의 그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삐줄게. 가시더 거리비, 거리비, 거리비. 가을 하늘을 닮아 유난히 파란 바다 고성 자란만입니다. 힘차게 물살 가르며 달리는 출근길 어부마음 들었다 놨다 설레게 하는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갈매기 노래하는 붉은 꽃이야. 여기서 주어까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 얼마나 걸리죠? 우리 작업장이? 10분 정도 걸리죠. 10분 정도. 예, 예. 10분만 나가면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검어진다 할 예, 예. 정도로 엄청 늦게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몇 시쯤 나오세요? 보통 우리 5시 반 정도 작업을 합니다. 약간 확실히 쌀쌀할 때 좀 먹어야 맛있는 거니까. 예예. 예. 지금은 예. 제철이다. 제철이다. 예. 제철이란 것은 그만큼 맛이 있다. 예예. 시야는 굵다. 두둥실 떠있는 부표는 황금 노다지 표시.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은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묵직한 어망을 탈탈 털자 소나기처럼 가리비가 쏟아지는데요. 수확에서 선별, 세척까지 기계가 대신하면서 일이 많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엄청나네. 이게 또 이름이 있더만요. 그냥 가리비가 아니라. 예, 이게 홍가리비라고 합니다. 울달서 홍가리비.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단풍이 나는 계절에 예. 맛있다고 해서 단풍가리비. 예. 예. 그 정도. 올해도 작황이 좋은 거예요? 예, 올해도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괜찮은 거고, 예. 이게 꽉 차 있는 거고. 예. 뭐, 우리가 이제 이 가리비는 생산되는 데가 이 봄에는 우리 자란만에 생산되는 게 예. 예, 대부분 한 70%를 차지하고 자라는 조건 자체가 좋다 예. 보니까 예. 그쪽으로 많이 갔나 봤습니다. 수온이 따뜻하고 바닷속 영양이 풍부한 자란만은 가리비 양식의 최적지입니다. 이제 예. 우리 그 청정 해역에는 이 안심하고 해산물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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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내가 직접 이 칼로 갔어요. 자란만이 얼마나 깨끗한 곳입니까? 예. 거기서 난 거니까 바로 생으로 먹어봐야 되겠죠. 즉석에서 맛보는 가리비 회맛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바닷물 때문에 짠맛이 있네. 계속 입안에 넣어서 먹다 보면 짠맛이 있네. 달달한 맛이 일품인 가리비는 이물질 탈탈 털어 깨끗하게 세척. 포장까지 마치면 올가을 바다 농사의 끝이 보입니다. 요즘은 기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막 걷어들인 거 보면 이게 다 내 건데 이게 다 이제 통장에 예. 뭔 있어?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고생은 보람 있어. 예예. 예. 예. 그럼 요때부터 해가지고 한 봄까지는 바짝. 예, 3월달까지. 아. 예, 제일 맛있는 게 11월달, 10월달부터 해갖고 예. 3월달까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때는 예.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도 기분 좋고 뭐라 해도 좋고. 아시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눈대중으로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11kg? 11kg. 예, 11kg 100. 11kg 오케이. 11kg 100. 자, 11kg 100. 명예에 걸렸어. 명예에 걸렸어. 11kg 100. 뭐야? 12kg 넘는데? 자, 한 번 더 하자. 자, 이번에 명예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11kg. 10 딱 정확하게. 소아나 만나. 막간을 이용한 달인 찾기 게임. 자, 그녀의 명예와 운명이 걸린 무게 중량 맞추기. 11kg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 작고. 자, 지금 보다 못한 분이 한번 나오셔서 한국 사람 답답해 내가 도와줄게 나오셨는데. 자, 배이선홍 씨의 명예에 걸린 문제. 가리비 10kg 달리기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10kg. 100g 괜찮아. 100g 괜찮아. 지난해 고성 가리비 생산량은 3,800여 톤. 올해는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10kg에 덤까지 올린 가리비는
전국으로 나갑니다. 자, 이게 오늘만 해도 엄청난 양을 소화한 거잖아요. 예, 예. 예,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한 2톤 정도 이렇게 생산하고 있어요. 하루에 2톤? 예, 예. 와, 아까 배에서도 봤지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건 예. 전부 인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인천으로 가면은 수도권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데, 예, 예. 예, 제 입맛은 언제 사로잡아 줄 겁니까? 작업 마치고 네. 지금 우리 음식을 조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네. 가리비 요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눈맛, 귀맛, 입맛 사로잡는 가리비 요리 한상 거하게 차렸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가리비 앞에서는 가릴 수 없는 게 가리비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단풍 가리비인 거고 요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물론 간단하게 하셨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드리는 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고 그점 지금 제가 준비하는 간단한 음식. 네.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음식. 예, 그래요. 좀 놀릴 놓잖아요. 원래 뭐 다 간단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가정에서도 예.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네. 아, 이거를요? 가정집에서도. 예. 가정집, 어느 가정집이요? 적어도 저희 집은 아니라는 팩트체크. 전 지져먹고 쪄먹고 무침으로 먹고 어떻게 먹어도 가리비 본연의 맛으로 보답하는데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환절기 건강 잡는데도 그만입니다. 고장이 나기 때문에 푸짐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 이게 방송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오실 때. 네. 네네네. 의심하지 말하는 법. 자, 우리 고성이 또 준비한 가리비를 네. 많이 드실 수 있는 네. 또 그런 기회가 있다고요. 네. 고성군 가리비 축제를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는데요. 그때 오셔서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러 놀러 오세요. 오세요. 많이 많이 드세요. 청정바다 자란만의 자랑 탱탱하게 살오른 가리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자타공인 맛의 최강자. 가성비는 기본 가심비도 합격한 가리비로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자란만의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색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기가 막히다. 예, 맛이 기가 막힐 정도 좋은 곳입니다. 예. 제철 가리비 드시러 고성으로 오세요. 오세요. 맛이 기가 막히다.